안녕하세요, 민니님입니다. 오늘은 카네이션 수세미를 준비했어요. 예쁘죠? 이제 5월도 다가오니까 준비해봤어요. 카네이션 수세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초록 색깔 실을 먼저 당겨 오시고요. 바늘은 6호 바늘. 이 끈을 고리를 만들 거라서 조금 길게 10cm, 15cm 남기고 동그랗게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.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 오시고요.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링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 하시고 이제 두길 긴뜨기를 할 거거든요. 실을 두 번 감으세요. 두 번 감으시고 여기 링 안에 넣어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총 세 번 빼는 거예요. 이렇게 두 번 감아서 두 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열다섯 코를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사슬 걸려 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세요.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 바로 옆에 넣어서 두 개 두 개 또 실 감아서 한 길 긴뜨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열다섯 코 해서 끝에서 또 만날게요. 또 열다섯 코 하셨으면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. 이제는 또 사슬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에서 한 코에 하나씩 두 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. 한 코에 하나씩 또 열다섯 코 두 길 긴뜨기 또 끝까지 다 하고 열다섯 코 끝까지 하고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건데 실을 바꿀 거거든요. 실은 잘라주세요. 잘라주시고 그 색깔 색 당겨와서 여기서 그대로 넣어서 빼주세요. 이렇게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하나 사슬 세 개 하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 열다섯 번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 열다섯 번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시고요. 이제 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두 길 긴뜨기 할 거예요. 실 두 번 감아서 한 코에 하나씩 두 길 긴뜨기 또 열다섯 코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. 또 이번에는 또 사슬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 하시고요. 한 코당 두 길 긴뜨기를 여섯 번 할 거예요. 여기. 지금 여기는 여섯 번. 하나, 둘, 한 코에.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 하시고, 여기는 한 코에 여섯 개. 그 다음 코는 다섯 개. 다섯 개, 여섯 개. 다섯 개, 두 개, 여섯 개. 이런 식으로. 여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기 마지막은 다섯 개, 다섯 개로 끝나는 거거든요. 한 코에 두 길 긴뜨기 다섯 개. 그 다음 코에도 다섯 개. 그 다음 코에는 여섯 개.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.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주시고 이제 사슬 하나. 여기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.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하나, 둘, 셋, 세 개. 또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. 이게 한 세트예요. 또 사슬 하나, 둘, 셋.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. 또
하나, 둘, 셋. 그 자리에 짧은뜨기. 이렇게. 이렇게 또 한 세트고 또 하나, 둘, 셋. 하고 또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. 하고 또 하나, 둘, 셋. 한 코에 짧은뜨기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. 또 여기에 넘어갈 때도 짧은뜨기로 넘어가고. 한 코에 두 번. 이런 식으로 무늬가 되는 거거든요.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첫 번째 사슬 했던 부분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되세요. 빼뜨기 하시고 실은 잘라주세요. 쭉 빼주시고 안쪽으로 실은 매듭 지어서 숨겨줄게요. 당겨서 넣고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. 안쪽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첫 번째 실 남겨둔 거 있죠? 이거를 바깥으로 꺼낼게요. 쭉 꺼내고 그래서 그대로 잡고 코 하나 잡아서 코 하나 잡아서 실 빼주시고요.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 정도. 뭐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하시면 돼요. 하시고 실을 쭉 빼주세요. 빼주시고 여기다가 한번 감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안쪽으로 해줄게요. 이렇게 완성입니다. 이것도 이쁘게 잘 됐다 그죠? 예쁘다 그죠?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카네이션 수세미 같이 한번 따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